안녕하세요. 플러스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엔 주어진 구간에서의 부등식의 성립 요건인데, 부등식 성립할 조건인데, 똑같아. 아침에 앞서 풀었던 문제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 전체 범위에서 성립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특정 주어진 구간에서만 그래프의 상태가 우리가 원하는 상태에 맞춰져 있으면 된다, 이거지, 그치? 그리고 문제풀이 기법은 다른 게 없으니까, 그래프 잘 그리고, 그거를 주어진 구간 내에서만 성립하도록 잡아주면 되는 거야. 문제 풀어갑니다. X가 1부터 3 사이요. 이렇게 구간이 좀 제한되어 있어. 그렇죠? 이런 제한된 구간에서 부등식 X의 3승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K요. 이것이 저 구간 내에서 0보다 크다는 게 이것이 이 구간에서 이게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 맨날 똑같잖아. 뭐가 제일 편하다고요? 요 K 상수항에 있으면은 이거 하나 남겨놓고서 정리하는 게 편해. 따라서 남겨놓고 딱 정리해주면은요. K가 더 크면 돼. 누구보다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X3승 플러스 6X제곱보다 더 크면 된다 이거야. 어떤 범위에서요? 다 되는 게 아니라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 Y equal K는요. 이거는 상수함수니까요. 우리가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그쵸? 상수함수. 뭐만 잘 그리면 되는 거야. 여기 있던 Y equal. 이거 fx라고 할까? y 컬 이거 이놈만 잘 그려줘서요. 요 범위에서 요 놈하고 다 k가 항상 상수함수 또 위에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같이. 따라서 이제 이거 그려주러 간다. 다시 한번 써볼게. 자, 솔브하기를 항상 이 형태로 k 혼자 남겨놓고 얘 그리러 가면 돼. fx가 있는데 fx는요 마이너스 x의 3승 플러스 얼마 6x 제곱이야. 미분하자. f'x는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12x 이렇게 되겠고 마이너스 3x 묶어주면은요 x 마이너스 4 나와서 언제 0 되는 거야? x가 0일 때하고 4일 때 그렇죠? 그려볼까? 밑에 깔어 도함수 x가 0일 때하고요 드르르 4일 때하고요 드르르 이렇게 해서 오로 볼록 위로 볼록이지 그렇지? 위로 볼록 이렇게 도함수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면 원함수는 노란색 원함수는요 형태가 감소형 증가형 감소 감소형 소형이 증가형 가형이 그렇죠? 소형이 가형이 아? 그래볼까? 감소형 증가형이 감소 이렇게 그렇죠? 됐냐? 요게 y콜 fx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다 필요가 없고 어떤 구간에서야 이번에 전체가 아니라 1부터 3 사이요? 1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돼. 여기 빵꾸 뽕 1 3보다 작아야 돼요? 3 빵꾸 뽕 요 사이에서니까 해당 그래프는 다 되는 게 아니라 빵꾸뽕 한 다음에 요렇게 올라갔다가요 요렇게 된 놈이잖아 요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여튼 요런 놈이야 그쵸? 아 그래프가 이렇다 올라갔다 꺾어야 되는데 그쵸? 하여튼 요런 놈이야 요 놈인데 이제 요 그래프보다 y 컬 k가 더 커야 되는 거니까 y 컬 k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당연히 저 위에 이렇게 있어야겠죠 그래야만 요놈보다 더 큰 데 있잖아 그러니까 y 컬 k가 이 값보다 더 위에 있는 건 확실합니다 등호는 띵킹이야 이 값까지 가도 되는데 이 값 한번 구해볼까? 3 넣어주면 나오잖아. 이 값만 관심 있어. 그치? 3을 어디다 넣어야 돼? 3을요? 여기다 넣어야겠죠. 그죠? 원함수니까. 3 넣어주면 마이너스 27. 구르기 54. 27 나오네. 요 좌표가 지금요. 27이야. 3,27이야. 근데 빵꾸뻥이죠. 빵꾸뻥이니까 K가 27까지 이렇게 되더라도 등호는 띵킹 되더라도 어차피 여기는 지금 빵꾸뻥이기 때문에 요 비어있는 범위에서 요거보다 크잖아. 이건 상관없지. 빵꾸뻥이니까. 3,27이 비어있기 때문에 3보다 작은 범위에서는요. 빨간색 상수함수가 더 크지. 따라서 y가 얼마야? 27? 예. 이거보다는 더 큰 데 있으면 되겠다. 따라서 k는요. 27보다 큰 데 있는 건 확실하고. 그죠? 그 다음에 27 돼도 돼? 안 돼? 돼도 된다고. 등호는 띵킹이야. 왜? y가 27. k가 27이 돼서 y가 27이 되더라도 그래프 직선은요. 상수함수 이렇게 지나가고요. 여기 3 자리 안 들어가니까 요보다 약간 작은 범위 요 범위에서는 지금요 예, 빨간색 그래프가 위에 있잖아 이해같이 따라서 이렇게 되겠네 K가 27보단 크거나 같다 답 몇 번? 5번이 정답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제한 범위 내에서의 그래프만 가지고서 해석해주면 된다 이거야 그쵸? 다 이런 형태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남은 두 문제도 똑같아 이제 자 천천히 한번 또 풀어보자 자 문제 봤더니 X가 1보다 더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이번에 범위가 X가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이 범위야 이 범위 그렇죠? 이 범위에서 부등식 2X의 3승 더하기 3X가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야. 숫자만 다를 뿐. 플러스 K가 0보다 작다. 이것이 성립하도록 하는 K의 최대값. K의 최대값 구하래. 그쵸? 자, 여전히 솔브, 바로 할까? 솔브 하기를. 누구로 정리하는 거야? 여기 있던 K, 괜찮다. 너 남겨놓고 다 넘겨버려. 그쵸? K 혼자 상수항 남겨놓고 다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얘는 어차피 y 컬 k니까, 그쵸? y 값 비교하는 거 아니야, y 값. 여기 있던 노란색, 요 3차함수의 그래프를, 요걸 fx라고 할까요? 요 그래프만 잘 그려주기만 하면은요, 어떤 범위에서 x가 마이너스보다 작은 범위에서요, 요 상수함수, 요 놈이 요 그래프도 항상 아래에 있도록 그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지, 그치? 이해가 되니까 요 그래프만 그리면 되는 건데, 요 그래프는 다시 한번 써볼게. fx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2x의 3승, 마이너스 3x 제곱이고요. 미분하자 그리기 위해서 마이너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겠고, 마이너스 6x를 쪼매주면은요, x 플러스 얼마 1 이렇게 나오네, 그쵸? 그러니까 x가 0이거나 마이너스이거나, 그러니까 도함수 밑에 깔어. x가 0이거나 드르르, x가 마이너스이거나 드르르. 그래서 이번에도요, 위로 볼록이죠? 쉐렛, 쉐렛, 잘 그려, 쉐렛 이렇게, 그쵸? 그래서 원함수의 그래프는요, 감소형, 증가형, 감소, 감소형이 증가형이 감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근데 다 되는 게 아니라 지금 x가 마이너스 1보다 어떤 범위야? 더 작은 범위죠? 요 범위에서만 지금 문제 풀라고 되어 있잖아, 그쵸? 그래서 해당 범위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빵꾸 뻥한 다음에 요 그래프만 쳐다봐, 요 그래프. 요 그래프만 쳐다봐주면 되는 거죠, 그치? 요 그래프. 됐어요? 그러면은, 극소가 이 지점이 궁금해야 돼, 극소가. 마이너스 1 때 요 값이 얼마일까, 이거야. 그쵸? 요가. 마이너스 1 때 함수값 볼까요? 마이너스 여기다 살롱 여기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으면 안 된다. 여기다 넣으면 당연히 0밖에 안 나와요. 여기다 넣어야죠, 그쵸? 마이너스 넣어주면요?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넣어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나오네, 그쵸? 요 y좌표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상수함수요. y 콜 k가 이리 와봐, 빨간색. 이놈이 어떻게 생겨야지만이? 이 파란색 그래프. 어? 이 파란색, 이 해당 범위에서의 그래프보다 더 아래에 있냐, 이런 거잖아. 다 이렇게, 괜찮다. 굿굿굿. 알겠어요? 굿굿굿. 어디까지 용서가 여기까지 되나, 안 되나? 자, 여기 이렇게 한번 그려놓고, y 콜 마이너스 1. 즉, k가 마이너스 1이라도 돼, 안 돼? 마이너스 1이 되더라도 이게 빵꾸 뻥이니까. 마이너스 다 작은 데에서는요, 파란색이 빨간보다 위에 있잖아. 위에 있잖아. 성립하죠? 따라서 이것도 오케이. 이거 다 되는 거야. 따라서. 이게 K잖아요. K가요,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으면은요, 그러면은 저 부등식은 해당 범위에서 늘 성립한다. 이렇게 독해가 되면 되는 거지. K의 최소값, 최대값, K가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은데 가장 큰 것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참 정답 얼마다? 빰빰! 마이너스 1 정답 이렇게 되는 거야. 수월수월 해야 돼. 이게 안 되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알겠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지우고 마지막 한 문제 더. 다 똑같으니까 똑같아요. 그쵸? 지워버리고 한 문제 더. 가자. 아. 안녕. 깨끗하네. 좋아. 자,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는 X가 이번에는 2하고 4 사이에 있어요. 그쵸? X가 2하고 4 사이에 있어. 이런 제한 범위에서 부동식 X의 3승 플러스 3X제곱. 똑같은 문제네. 그쵸? X3승 플러스 얼마 3X제곱. 최근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x제곱 플러스 4x요. 그쵸? 무서워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지. 요놈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래. 어떤 범위에서요? 예, 이 범위에서만 2하고 4 사이에서. 그쵸? 근데 이 상태로 바로 풀고 3차함수 2차함수 그리면 힘드니까 요 k 봤잖아. 그러니까 얘만 남겨놓고 다 정리하면서 문제를 처리하자 이거죠. 첫 솔브하기를 플러스 k 야 남겨놓고요. 다 넘겨줄게. 넘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이너스 x3승. 그냥 넘기면요.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정리할 수 있지. 그 다음에, y 콜 fx요. 이놈을 fx라고 할까? 요 3차함수만 잘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이것만 잘 그려놓고, 누구랑 비교하면 되는 거야? y 콜 k라고 한 상수함수는 어차피 왔다 갔다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상수함수가 이 노란색 그래프보다 항상 더 어떻게 아래에 있도록 해봐라 이런 거지, 그렇지? 어떤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이해가지? 자, 이거 풀어가자. fx가요, 다시 한번 써볼게. 마이너스 x3승 마이너스 2x제 뿔 4x이에요. 당연히 f'x는 미분하자.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겠죠, 그쵸? 아, 됐네요, 그쵸? 자, 인수분해 요거 마이너스 묶어서 해주면 괜찮다, 그쵸? 하나 묶어놓고 할게. 여기 4니까 연녀 3, 1, 3xx 쪼갤 수 있죠? 2 쪼개요. 2부 큰 쪽이 플러스 작은 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네. 한번 더 써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하고요 3x 마이너스 2요. 따라서 언제? 마이너스 2일 때 x가 x가 3분의 2일 때 0대요, 그렇죠? 그러시면 샤샤샷 도함수 밑에 깔어 x가 얼마? 마이너스 2일 때 하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여기 아 좀 너무 많다 3분의 2일 때죠? 이 정도 하자 3분의 2일 때서요 위로 볼록이지 따라서 이렇게 생겼어요. 원함수의 그래프는 감소형, 증가형, 감소 감소형, 증가형, 감소 이렇게 되는데 다 쳐다볼 게 아니라 어떤 범위에서만 보는 거야. 지금 x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2보다 클 때니까 2는 사실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4도 여기 있으니까 저 벗어나 있어요. 저 그때 그것을 벗어나서 어느 쪽이야? 이쪽이죠. 이쪽 2보다 크고요 4보다 작을 때니까 빵꾸빵 빵꾸빵 2범이니까 해당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샤샤샷 여기란 말이지. 그래서 근데 이거보단 어때야 돼요? 빨간색 그래프가 더 작은 데서 되는 거니까는 이렇게 그렇게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요것만 알면 되겠네, 그렇지? 그렇죠? 왜? 이 범위에서 얘보다 아래 있는 거니까 이가 4를 넣어봐라. 4 넣어봤더니 어떻게 해요? 4 넣어봤더니 4 여기다 넣어야 돼. 4에 3 64 마이너스 64 16 마이너스 32 16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마이너스 80 나오네, 그렇죠? 마이너스 80 요게 마이너스 80이야 이 값이 y 값이 따라서 여기 있던 y 컬 k라고 하는 상수함수는요 마이너스 k는요 마이너스 80보다 작은 데 있는 건 확실합니다. 자 등호는 띵킹 여기까지 가더라도 마이너스 80까지 가더라도 빵꾸 뻥이니까 4보다 작을 때 파랑에도 위에 있잖아 그렇죠? 이거는 똑같아도 돼 4 빵꾸 뻥이니까 4보다 작을 때 위에 있잖아 굿굿굿 그러면은 요놈보다는 이게 항상 위에 있으니까 성립하지요. k가 마이너스 80일 때도 되나요? 따라서 k는 마이너스 80보단 작거나 같던데 이때 k의 최대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80이 정답이 되겠지. 이해갔어? 굿. 따라서 이 문제는 이제 봐요. 똑같아. 이 상태에서 k 하나 남겨놓고 이게 제일 편하다. 선생님이 말하는 게 제일 편하니까 항상 이렇게 풀어. 정리해놓고 이 그래프를 잘 그린 다음에 해당하는 범위에서의 그래프를 딱 설정해놓고 그 그래프가 이 상수함수보다 어떻게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부동산 상태에 따라서 그걸 잘 독해가지고 K의 범위를 잡아낼 수 있어야 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